일단 소문에 네. 성균형이 농구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었어요. 동네에서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자기가 농구를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은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농구를 정말 잘한대요. 그러니까 성균형 친구분들이 농구하는 멤버들이 있고 제 친구들이 농구하는 멤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농구를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랑 붙어서 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만났죠.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농구 한번 하자고. 네. 그래서 촬영 중간에 나를 잡아서 농구 시합을 했어요. 네? 어떻게 됐나요? 처음엔 2대2 시합을 했죠. 저희가 이겼어요. 근데 성균형이 너무나 그때 좀 반칙을 했던 것은 데리고 온 선수가 네. 아마추어 최강 MVP 선수를 데리고 네? 윤성모 형이라고 있습니다. 네? 키 190에 네. 덩크슛도 가능한 190에 가드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이겼어.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약 올리고 뭐 아주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한때를 보냈죠. 근데 성균형이 그럼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시합을 붙자. 근데 그쵸? 이번에는 3대3을 하자.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교만에 빠졌죠. 그냥 동네 센터 정도 한 명 영입해서 네, 하면 되겠다 했는데 또 아마추어의 또 슈터를 3점 슈터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깨졌어요 저희가. 네. 그리고선 3차전 아직 성사가 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형도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들하고 농구하고 또 연극학을 전공하고 했던 그러한 형의 히스토리하고 또 제가 겪어왔던 것이 너무나 많이 닮아 있었고 또 그 이후에 형의 동네 농구 친구들과 제 동네 농구 친구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저희가 없어도 굉장히 농구 시합을 하러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호흡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 대답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혜진 누나가 저한테 술 마시면서 넌 성균이랑 비슷해 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이 정말 예 너무 닮은 구석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이성균 씨 뭐 예 반론 제기해도 됩니다. 일단 190 가드가 아니고요. 네. 187 가드입니다. 네, 그만큼 커버였던 거죠. 예. 그리고 저희가 연령대가 한 4살 많기 때문에 뭐 그거를 좀 감안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1차전을 너무 억울하게 1점 차이로 역전을 당해서 1점 차이였다는 얘기를 아까 안 했거든요. 예. 예. 저희가 계속 이기다가 예. 역전패. 막판에 3점을 맞고 저희가 그렇게 됐죠. 그게 너무 억울한 나머지. 그리고 걔네들이 저랑 걔 안 친한 애들이 아니고요. 네. 정말 같이 농구하고 친했던 친구들. 원래 같은. 뭐 용병 데리고 온 거 아니고. 뭐 선수를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지금 또, 예. 호흡은 어땠나요, 두 분? 아. 제발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요? 아직도 영화 때 농구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정우 씨랑 너무 같이 하고 싶었고, 제가. 처음부터 크랭크인하고 합류한 게 아니고 다른 작품 끝나고 거의 한 20일 한 달 정도 있다가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또 다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외국어도 있고 그러니까 정우 씨가 반장으로 있는 국제학교에 제가 전학 온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로 저보다 뭐 나이는 어리지만 형처럼 이렇게 전학생 이끌어준 것처럼 너무 많이 이끌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다 뭐 감독님 포함해가지고 저희 영화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또래니까 정말 다 친구 같고 좋은 친구들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어요. 듣기만 해도 좋네요. 왠지 그 3차전은 공약으로 출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보면